아난드 군의 예언을 되돌아본다. 이번 가을 변이가 발생? 선체의 나쁜 배치에 영향을 받아 2021년 6월 20일경에 미증류의 대재앙이 일어난다라는 예언도 있었다. 다시 되돌아보면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선 6월이라고 하면 델타 주식에 감염 급증과 화제가 되기 시작했을 무렵이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은 위험군 돌연 변이는 순식간에 영국 국내를 석권하고 너무 만연하여 봉쇄 완화가 연기되었다. 더 감염력이 강한 맹독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끝없는 유행성의 시작이라는 공포감이 인류를 덮은 시기인 것이다. 영국 알파 변이, 남아공 베타 변이, 브라질 감마 변이, 남미 페루에 람다 변이 등 각국에서 돌연 변이 종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의 백신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무서운 것은 아난드 군은 구 물결표 10월에 감염이 또 절정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은 더 강렬한 변이 주가 발생한다는 말인가? 2022년 4월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 7월 18일에 공개된 유튜브 예언 동영상에서 아난드 군은 신종 코로나 2 감염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능가하는 새로운 변이주에 의한 전염병의 가능성이다. 그 시기는 2022년 4월이며 아난드 군은 이를 제3파라고 표현하고 있다. 8월 22일에는 스위스의 면역학자가 내년에는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변이 코비드-22가 나타날 가능성을 경고. 예언은 현재의 백신을 돌파하는 바이러스가 등장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난드 군에 의하면 2022년 4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다답게 전염병뿐만 아니라 2월에 발생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도 점성술을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아난드 군에 따르면 토성과 화성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다. 행성끼리의 접근이 불길한 징조가 되는 것은 여러 번 설명되어 온 것이다. 이전에도 아난드 군은 목성과 토성이 공포를 의미하는 위치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토성과 화성이다. 화성은 흉성이며 전투 전쟁을 상징하는 별이다. 지금 화제의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은 매우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2022년 4월이라는 시기는 제3차 세계대전의 개막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2022년은 어떻게 될까? 아난드 군에 따르면 백신은 장기적으로 보면 유해하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를 확산하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아난드 군이 말하길 면역력을 높여주는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특히 고대부터 이어진 현자의 지혜 아유르베다 에이안 면역력 향상 방법이 좋다. 강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는 심황, 건위작용 및 간, 기능 회복을 촉진하는 심황 섭취 등 전통적인 약초도 효과가 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공포를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신앙심을 가지는 것,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주변의 생물을 아끼고 자연을 존중한다. 이렇게 노력한다면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다고 아난드 군은 설교한다. 내년 4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2022년 5월부터 부활한다고 그는 예언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